네, 올림포스트의 11강 연결사 추론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Practice 3. 성공하기 전에 행복해져라. 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I highly recommend learning to be happy first. 나는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learning. recommend란 동사는 동명사말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recommend 다음에 ing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하기를 배우기를 추천하는 바이다. It is possible to become successful without first learning to be happy. 자, without 나왔고요. 전치사구를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그쵸? 행복하지 않게 힘들었지만 성공은 가능한 겁니다. But I strongly recommend.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Recommend against it.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것, it 별표. 이시 지칭하는 것은 행복한 것을 배우지 않고도 성공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지칭하는 대상을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고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행복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if you're unhappy before you're successful, 성공 전에 불행하면 you're likely to be even more unhappy after. 그 이후에는 더 불행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이 얘기한 바죠. Based on my own experience becoming financially successful and that of my other wealthy people I know. 전치사구로 이만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분사구문과 전치사구문 연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병렬 구조로 and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법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that의 정체죠. 영어에서 that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that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둡시다. 칠판 이쪽에 한번 볼게요. 대명사 that은 저것으로 해석되는 지칭 대명사도 있지만 이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것으로 해석이 될때 보통 이 대명사를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이 that의 친구는 those인데요. 당연히 앞에 있는 녀석은 단수를 지칭하고 those는 복수를 지칭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대명사로서 쓰여지는 that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명사 that은 그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원과 it과 같은 다른 대명사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it과 that을 구별하거나 원과 that을 구별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할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바로 단수와 복수의 구별인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명사 대시 쓰이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글 안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점이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한 문법적인 사항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런 문법적인 거는 많이 알지 말고 한 지문에 하나씩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는 것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삼는 게 좋습니다. 이 내신 문장에서 that을 발견했어요. 이 대시 방금 얘기했던 그 바로 대신데요. 이 대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어 반복을 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대신 똑같은 단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단수 복수 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브 전치사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녀석은 바로 단수의 명사 경험인데 성공적으로 재정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 경험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유한 사람의 그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부유한 사람의 팔뚝, 다른 부유한 사람의
뭐 pen 이게 아니라 다른 부유한 사람의 똑같은 단어 experience 경험인 것이죠. 여기선 나만의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유한 사람의 그런 것, 즉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단수 복수를 얘기했듯이 이 자리를 those 복수의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쓸 경우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요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시 영어에서 여러 가지 대시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서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대명사로서의 용법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장, 이 방금까지 했던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칠판 스크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 가기 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쓰고 싶었던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보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죠. 보셨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만의 경험. 재정적으로 성공했기 때는 하게 됐다는 성공적인 나만의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 즉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 나는 have found, 발견해 왔다. 발견해 왔는데 wealth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wealth가 to be a personality multiplier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 이 문장을 좀 더 분석해 보면 find라는 동사가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find 목적어 to 부정사의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격 보호로 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목적어를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to 부정사인 상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다 혹은 간주하다의 의미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목적어는 앞에 있는 wealth, 부이고요. 부를 to be a personality multiplier, 성격을 더해주는, 성격을 더 확장시키고 그 성격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간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이거 성공했는데 그 나의 성격이 지랄 맞으면 그 지랄이 막 멀티플이 돼요. 내가 근데 되게 착한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부를 바탕으로 내 성격을 막 여러 개로 남들한테도 막 퍼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If you are cruel and unkind, 좋은 점,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이 잔인하거나 친절하지 않으면, 부유하다는 것은 너를 더 잔인하고 더 불친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당장 남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Even have a servile relation to be nice to anyone anymore.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친절해줄 필요가 생존에 관련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라고 친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구두쇠가 되는 겁니다. 만약 대신에 If you are kind and generous, 좋은 점이죠? 친절하고 아주 관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eing wealthy, 그렇게 된다는 것은 the more so, 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so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아니고요. 같은 말을 받는, 여기까지 왔었네요. 다시 이쪽 오셔서. 오케이? 친절하고 generous한 상태가 된다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는 provide, 기회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기회를?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doing so.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유한 상태에서 원래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그 부와 친절함을 더 퍼뜨리게 된다. 이렇게 맥락이 해석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네요. 친절한 사람, 미리미리 행복하게 되지 않으면 그 행복을 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그 나쁜 버릇과 나쁜 불행함이 남들을 더 나쁘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맥락이죠.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은 기본으로 연결사 추론이잖아요. 연결사 추론이니까 두세 가지의 연결사가 눈에 띄므로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추론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휘라 함은 반이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너가 원래부터 행복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으면 더 행복하고 관대한 짓을 한다는 점,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반대로 쓰인다는 점, 이쪽을 집중해서 읽어두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이네요. 11강의 세 번째 지문이었습니다.